유덕환, 곽지민 주연의 영화 링크가 개봉을 앞두고 서울 종로의 한 극장에서 언론 시청회를 가졌습니다. 오프숄더 스타일의 양팔을 하늘하늘한 소재로 감싼 독특한 느낌의 의상을 입고 등장한 곽지민. 이번 영화에서 곽지민은 치명적인 맘무파타를 선보인다고 하는데요. 저는 처음에 이 시나리오 읽었을 때 이걸 쓰신 분과 한번 만나서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 싶다. 애초에 어떤 모티브에서 이런 상상을 하게 되신 건지도 궁금하고 이거 정말 꼭 내가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네, 하길 잘한 것 같아요. 곽지민은 지난 14일 부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 개막식에서 파격 노출 패션으로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며 화제에 오르기도 했었죠. 반응이 그렇게 저는 뜨겁게 될지는 상상도 못했어요. 이게 실제로 봤을 때는 그렇게 야하거나 그렇게 노출 심하거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그날 굉장히 바람도 많이 불고 비도 많이 오고 그랬기 때문에 그리고 드레스가 길다 보니까 좀 많이 움직이더라고요, 옷이. 그래서 사진에 좀 많이 좀 야하게 나온 것 같아서 많이 관심 가져주시는 것 같은데요. 네, 학교에서 특히 반응이 되게 굉장히 뜨겁더라고요. 선배님들, 교수님들한테 막 결혼하자고 막 연락 오고 그러고 있고요. 네, 기분 좋아요. 네. 한편 영화 속에서 곽지민의 팜무파탈에 빠져드는 류덕환은 키스신에 대한 약간의 아쉬움을 토로했습니다. 지민 누나와 영재형의 키스신을 관점으로 저도 키스신이 있었는데 감독님이 없애셨어요.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요. 뭔가 이해를 하려고 하시다기보다는 조금 더 그림으로 다가가서 이 그림이 보여주고자 하는 어떤 판타지적인 느낌을 보신다면 좀 더 재밌게 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류덕환은 영화 속 자신의 분량에 대해 재미있는 발언을 하기도 했는데요. 영화에는 많이 잘렸더라고요. 연기를 못했는지. 원래 더 많았는데 되게 감독님이 원망스럽고 저는 제 분량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아쉬운 건 없어요. 왜냐면은 가장 중요하고 보여줘야 될 것들 그리고 재현이의 감정을 표현하는 데는 무리가 없었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서 저 개인적으로는 그 분량에 대해서 불만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생각과 촉감까지 빼앗는 특별한 능력을 둘러싼 사건과 음모를 다룬 소감각 서스펜스 스릴러 링크는 오는 28일 개봉될 예정입니다.